비키니 입고 잡아줘. 비키니 입고? 그거 하고 싶은데 비키니 입고 물고기 잡는 거 말고 비키니 입고 닭꼬치 판매하는 거. 그래서 시청자분들 중에 잘생긴 분들 오면은 공짜로 주고 몸매 자랑하고 그 다음에 너나 기부 몰래 하세요. 꺼져요. 좀 정신병 있는 것 같아. 내가 기부를 공개하면서 하는 게 왜 잘못된 마인드야? 존나 이상하네. 저런 애들 자를게요. 그냥 스트레스 받게. 오 괜찮다. 오 괜찮다. 그래서 팬분들 오시면 잘생긴 팬분들은 공짜로 주고 예쁜 팬분들은 못생긴 팬분들 오시면 백길 개조왕 물결 투하츠. 애멘 또 100점 고맙습니다. 그거 하고 싶은데 닭꼬치 판매. 셀링이 개고생하겠다. 맞아, 셀링이 개고생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익금이 나오면 이제 유기견 가잖아요, 7월에. 그래서 유기견 가기 전에 해서 유기견 센터에 기부하는 쪽으로. 그래서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900개 개조한 물결 투하츠. 와, 대박이다. 고마워요. 대만이 오빠가 또 비타 500 선물을. 오빠 우와. 쭈쭈쭈. 우리 또 혜만이 오빠 비타 900 꾸망 꾸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완전 동치춤이에요? 재밌겠죠? 닭꼬치 판매. 저 빠지는데 경민이도 쫄라서 같이 가고 싶은데. 담배 달려볼게. 아, 뚜만이 오빠 이제 주무시러 가는 거야? 알았어요, 뚜만이 오빠 잘 자요. 안녕. 잘 자요. 일하러, 알았어. 일하고 와요. 대구계 개조한 문자. 와, 뚜만님이 또, 멍, 멍! 스틸맨 고마워요. 감사해요. 못생긴 팬이라 미리네. 저런 마음 아파가지고 어떻게 팔아. 해운대 한번 경포대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아, 해운대 경포대 한 번씩 닭꼬치 판매해보고 싶었네. 순준씨한테 한번 물어볼까? 순준씨 그때 막 푸드 그런 거 가져왔었잖아. 할 줄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뚠뚠뚠. 다들 오시면 되니까, 그치? 아, 장사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스크림? 나 닭꼬치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이 편하긴 하겠다. 우와, 에멘! 에멘이 또 100점을! 판매 허락 받는 게 문제일 듯. 판매 허락 받는 게 문제일 듯. 맞아요. 판매 허락을 받아야지.
맞아. 아이스크림이 아니, 닭꼬치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장사하면 걱정이 없어요? 맞아. 아 근데 아 근데 뭐 아무것도 못하게요. 원래 걱정 많은 성격인데 좀 걱정 원래 많은데 다 하지 못하게 왜 우리 셀빡이들 좀 집빡이나 남빡이분들 빙의된 듯. 원래 내 스타일이 원래 걱정 많고 원래 하기 전에 한 천 번은 걱정하는 스타일인데 왜 자꾸 걱정을 하지 말래? 그럼 나한테 멘트를 하지 말라는 거야? 원래 난 걱정쟁인데 원래 내 스타일이 이랬는데 뭐 다 하지 말라는 저를 막 지연이랑 남순님으로 막 바꾸려고 하지 마. 왜 갑자기 변했어요? 제가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말인데 걱정이 안 되게 그러면 카톡으로 뭐 제안서를 뭐 올려준다든지 뭐 그래야지 뭐 컨텐츠 뭐 이번에 쿠키랑 도시락하고 그 다음에 야외에 나가서 판매하는 거 그거 이야기하면서 좀 걱정하는 것 뿐인데 뭘 응? 뭘 그걸 다 하지 못하게 하면은 뭔 얘기하라는데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할까요? 그럼 뭔 얘기할까요? 제가 그러면